재직 세미나 자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2018년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 재직의 의미를 맨 처음에 한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이쪽에 재직의 자세, 재직의 교회 생활 지침, 그 다음에 재직의 생활 지침 해가지고 이렇게 세 부분 정리를 다 해드렸습니다. 이 재직의 의미가 뭐냐, 이 재직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데 교회마다 조금 내규가 있어서 다른 것이 있긴 해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목사, 장로, 집사, 이 교회의 전반적인 직분자들을 가르칠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현대화되어진 그런 용어 가운데는 교회 내의 평신도 지도자, 레이 리더, 레이 미니스터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 지도자가 되고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 아주 평범한 자리에 있으면서 목회를 돕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재직의 의미가 되는데, 그러면 이 재직의 근원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이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가는 가운데 구제하는 문제가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이 구제하는 일 때문에 골머리를 앓게 됩니다. 결국 이 문제를 누구에게 맡기기로 하느냐?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게 되죠. 그 유명한 안수집사, 오늘날 우리처럼 이 일곱 명의 안수집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일곱 집사님을 선택해서 이제 안수를 해서 세우게 되죠. 예, 그들에게 역사되어진 것을 보면서 아, 이게 재직의 시작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재직 임명에는 기준이 있다는 거죠. 여기 뭐 몇 절 나온 것은요,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직 임명에는 기준이 있어요. 아무나 재직이 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 사도행전 6장 3절에 나오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을 택하였다. 그래서 재직 임명에는 바로 이런 기준이 있다는 것. 두 번째, 재직 임명은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임명 절차가 있다. 여기도 지금 성경에 5절에 보면 온 무리들이 이제 기뻐할 수 있는 이 절차를 밟았어요. 그래서 이 집사들을 임명하자마자 사람들이 기뻐하게 되었고 여기에는 하나됨의 행복함이 존재했죠. 우리도 재직을 임명할 때 당회에서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교회에서 임명하게 됐죠. 자, 세 번째 부분입니다. 재직 임명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 4절과 7절 그 사도행전 6장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목회자가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이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이 재직에게 있는 중요한 일이에요. 어떤 의미냐면 초대교회가 이 기도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것, 가르치는 것 여기에 전무하기로 하고 이때 초대교회 안에 이런 구제 사역을 비롯한 교회의 치리적인 문제들을 이렇게 선정해서 맡겼다라고 하는. 그래서 교회 성장에 유익이 되는 바람직한 재직 임명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재직의 자세 이제부터 이제 조금 좀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하기 시작하는데요. 재직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근데 사실은 이게 재직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자세. 어떤 자세라 그랬죠? 청지기의 자세. 우리 집사라는 그 뜻이 원래 이 청지기라는 뜻이에요. 청지기는 어떤 의미냐? 내 것이 없어요. 다만 관리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마음속에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몸은 누구 거죠? 아니 좀 잘 들려야 돼요. 자, 여러분 몸은 누구 거죠? 어떤 분은 내 거라는 분입니다. 예, 다시 우리 몸은 누구 거예요? 예, 우리 영혼은 누구 거예요? 우리 생명은요?
우리 집은요? 이제 대답이 점점 이상해집니다. 자, 여러분, 자, 여러분 통장은 누구 거예요? 확실합니까? 이상할, 좀 분위기가 이상해가려고 그래요. 자, 자,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 아들, 따님은 누구 거예요? 확실합니까? 근데 왜 교회 안 들고 나오는 거예요? 아, 이제 이게 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청지기로 산다는 게 그런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 안 드리는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시간이 누구 것일까요? 확실해요? 그럼 오늘 늦게까지 해도 되겠네요. 하나님 거니까 늦게까지. 할렐루야. 아니, 여기서부터 이제 강의가 길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시간이 하나님 거예요. 절대로 시간이 내 건 줄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이 저를 하나 축하해 주실 게 있어요. 저 신대원 이번에 졸업합니다. 아, 이 박수 받으려고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입학은 2013년에 해가지고 2014년에 졸업이에요. 원래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요, 이게 설교학을 전공했잖아요, 예배 설교학. 근데 논문을 쓰면 졸업을 하는데 이 논문이 안 써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기 우리 저 백갑서 저 우리 저기 저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집사님도 계시지만, 집에 가면요 책이 엄청 쌓여 있어요. 예배 설교하기 아주 책방 못지않게 쌓여 있어요. 엄청 사다가 공부를 논문이 안 써져요. 왜 안 써지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네가 나한테 학위를 받아야지.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학위를 받아야지. 그거 써가지고 졸업이 급한 게 아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설교 때문에 이제 비로소 설교를 조금 알 것 같아요. 뭐 이야기식 설교, 이제 뭐 아마 우리 여기 신학생들 다 있고 목사님들 다 계시니까 뭐 새로운 설교 뭐 다 우리 배우잖아요. 근데 그 설교가 논문 가지고 그렇게 막 써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졸업할 수 있게 만들어주셨어요. 학교에서 하도 논문을 못 내고 있으니까 강제로 졸업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강제로 졸업을. 그래서 졸업하기 전에 억지로 한 학기를 더 다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10학기를 다니고 졸업을 했어요. 세상에 신대원 거기 THM 과정을 10학기 다니고 졸업한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갔더니 다 우리 다 졸업했는데, 예, 교수님이 김용훈님 교수님 여기 설교하셨잖아요. 와서 오셔서. 근데 그 다른 교수님한테로 이제 이관이 좀 됐어요. 그래도 저한테 이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두 가지를 하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번에 상담학을, 당지 상담이지만 상담학하고 더 그 다음에 그 목회할 신학에서 다시 공부하는 과목이 생겨서 있어요. 저 학점 괜찮게 받았어요. 아, A 학점 A 플러스. 근데 이번 학기에는 둘 다 A 플러스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있어요. 시간이 네 거가 아니야. 제가 졸업하고 싶었던 애가 2014년. 그런데 이번에 졸업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시간을 조절하신다. 여러분 우리 시간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할 때 청지기로 일하는데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말이 이거예요. 저 시간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장황하게 드린 이유가 이거예요. 시간 없어요. 시간이 없다고 교회 일 못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시간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제가 다 공부 다 끝내고 재입학했잖아요. 재입학. 제 학벌이 그래서 재입학했어요. 재입학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또 공부를 하고 졸업을. 이건 참 하나님은, 저랑 같이 공부를 시작한 분이 우리 박신철 목사님인데
그분은 이번에 박사학위 받았어요. 저는 못 받고 거긴 받았고 차이가 뭐냐? 저는 끝내 논문을 끝까지 이렇게 예, 그랬고 거기는 해냈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시간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우리에게 더 주실 수도 있고 저는 이런 생각해요. 더 주실 수도 있고 모세의 경우를 보면 그래서 그가 80세에 하나님이 40년을 더 주셔서 더 살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빨리 가고 싶으신 분 손들어 보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주님 빨리 데려가 주시옵소서. 안 계시죠? 예. 네. 최소한 80이 되신 분은 앞으로 하나님 은혜로 모세처럼 40년 더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인색하셔. 어느 분만 아멘 했어. 아멘 한 분만 120세까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야 주여. 네, 우리가 왜 이렇게 인색해요? 120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이에요. 저는 누가 그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아니면 어때? 누구는 그렇다고 120까지 사는 걸로 믿었는데 그리고 120까지 살았는데 할렐루야. 120 살면서 좋은 일 많이 하세요. 교회도 섬기고 교회도 세우고 성도들을 돕기도 하고 좋은 일 많이 하세요. 생명이 있어야 하고 싶은 것도 하죠. 당장 가게 생겼는데 뭘 하게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지기가 내 생명이 내 거가 아니고 통장도 내 거가 아니고 자녀들도 내 거가 아니고 뭣도 내 거가 아니고 시간도 내 거가 아니고 그렇죠. 내 생명이 내 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 위임받았어요. 우리가 그 위임받은 거를 잘 써야 돼요.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두 번째 재직의 교회 생활 지침입니다. 자, 여기를 들어오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1번이 뭐죠?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제가 이제 3번까지만 이렇게 할게요. 2번 시작. 3번. 아멘. 언젠가 저한테 누가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다 재직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평교인이 별로 없다고 하는 이야기죠. 평교인 전도에 와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전교인의 재직화를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직인데 재직답지 않은 재직이 되면 안 돼요. 재직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가지를 보세요. 재직은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모든 공예배에 성실히 참석한다. 공예배가 뭘까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 있어요. 새벽 예배예요. 야, 참 이거. 그래서 재직들은 우리 동네 근처로 다 이사 와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발발해야 돼요. 동네에서 보면 우리 낮 예배 시간에 이제 한 300, 한 50명 가까이 오잖아요. 새벽 예배 그 정도 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변에서 보고 저 교회가 뭔 일이 났나. 초대교회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한번 큰 열심을 내자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억지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시간은 영적 충전 시간이에요. 예배하는 시간은 사단이 우리 삶에서 그만큼 멀리 가는 시간이 돼요. 우리를 시험하러 왔다가 그만큼 멀리 가는 시간. 두 번째, 맡겨진 직책에 충실히 이행한다. 그런데 직책은요, 설명할 필요 없이 우리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또 우리 안수집사님은 안수집사님, 권사님 권사님대로, 또 교회의 모든 위원회, 부서, 뭐 부장님, 차장님 다 있으시죠? 열심히 이 부분들을 해주시면 돼요. 자, 11조의 문제가 가장 고민입니다. 3번 보면 11조와 시간적 봉사인데 어떤 분은 11조가 물질의 11조도 있지만 시간의 11조도 있다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어서 여기에 시간적 봉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루 24시간이 있으면 그 24시간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시간. 그것이 내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바쁘게 사니까
시간의 십일조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개념 자체를 그냥 흐리고 가는 거죠. 이게 꼭 필요하냐라는 이의를 제기하시기보다는 한번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려보겠다. 이런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십일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서 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드려라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거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부분, 병든 자와 슬픔을 당한 자를 돌아보기를 힘쓴다. 이게 이제 밑에하고 겹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재직들은 항상 이 자세가 있어야 돼요. 저는 목사님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우들께서 목사님 우리 집에 우리 이웃에 누구 우리 구역에 누구 또는 또 우리 지역에 누구 이렇게 해서 그냥 문자로 목사님 병원에 어떻게 입원했습니다. 어디가 아파서 무슨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연락을 잘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가 좀 알고 항상 기도해드리고 우리가 중보적 기도를 할 때에도 미스바 기도회에 좀 이렇게 잘 기도하고 그래서 이 슬픔을 당하거나 아파서 어려움을 당한 분들 제가 우리 노회 안에서도 항상 이 제가 제일 많이 힘쓰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다른 모임은 안 가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수련회다 그러는데 어디 놀러 가고 막 이렇게 놀러 간다는 표현 자체도 좀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좀 가는 모임이나 이런 데는 안 가지만 슬픔을 당한 거긴 좀 가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항상 지금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믿음의 준비가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런 슬픔에 대하여서 어려움 당한 자를 돌보는 우리 재직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이죠. 친절과 사랑으로 대하고 그랬어요. 여기는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근데 사랑이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죠. 지속적이어야 되거든요. 사랑은 내가 받은 사랑만큼 딴 사람도 사랑할 때 사랑이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은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반드시 상대방에게 내가 표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재직 생활에서 어려운 부분이 이 사랑을 실천하려면요. 뒤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인내와 성실과 양보로 덕을 세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인내하고 성실하게 살고 양보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자, 한번 해보십시다. 인내하고 성실하고 양보합시다. 아멘. 예, 우리끼리 이걸 잘해야 돼요. 우리끼리. 인내하고 성실하고 양보하고. 자, 6번. 교회와 성도 간의 친교를 위하여 힘쓰며, 예, 조력하며 그랬는데 힘쓰며 새로 믿는 형제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의 유기적, 우리가 하나의 몸이란 뜻이 유기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의 몸처럼 단결하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뭐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그렇게 되면 그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이것도 생각을 이렇게 해보십시다.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아니에요. 자, 나와야 하고 따라해요. 나와야 하고 또 나와야 합니다. 네, 안 나와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 안 계신데 이제 이야기를 좀 이렇게 우리 도진병이 있어요. 도진병 잘 모르세요? 도진병 한동안 교회 나오다가 한동안 안 나오다가 그 병이 또 도졌어. 도진병. 우리 교회에 도진병 가진 분들이 좀 있어요. 그분들이 좀 마음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쓱 보시고 도진병이 있는 분들을 꼭 찾아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목사 혼자 아무리 연락해도 이 도진병이 별로 이렇게 해결 방안이 없어요. 근데 성도들이 한 10명쯤 그냥 우당탕탕 찾아가거나 막 찾아 꼭 가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화만 10통이 연달아 가도 이 도진병 가진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와야 되겠다. 아멘. 새로운 병명을 아셨죠? 도진병. 네, 또 병이 도졌어. 나오다가 안 나오는. 네,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교회 수첩 잘 보시고 이 한 해 동안
도진병 환자들을 잘 돌보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별로 답이 없으셨네요. 다시 도진병 환자들을 잘 돌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도진병 환자 오늘도 제가 요 뒤에 보니까 저쪽에 도진병 환자 몇 명 안 나왔어요. 그 저 작대기 짚고 나오는 분 있잖아요. 큰 분. 그분도 도진병이 있어요. 양 아시죠? 네, 양다리 그 분. 좀 그게 잘 돌봐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 이런 분들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제 이게 참 어려워요. 7번이 자, 우리 7번 밑에도 이제 그 5번에 똑같은 내용이 나와서 좀 그러긴 한데 자, 7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절대로 낙심이나 불평을 일으킬 만한 말을 삼가고 성도 간에 믿음과 소망이 넘치도록 항상 서로 격려한다. 아멘. 이게요, 아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이것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언제 낙심이 되고 언제 내 마음에 불평이 일어나요? 어린아이 같아질 때예요.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어린아이 같아질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어르신들이 옛날에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어요. 혹시 이 자리에 오해하지 마세요. 어르신 분 중에 저 어릴 때 이렇게 말씀하신, 야, 내가 섭섭한 생각이 들어온 걸 보니까 내가 늙었나 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섭섭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사실은 그쪽에서 굳이 그럴 일이 없는데 굳이 나를 찾아와서 인사하고 나한테 뭐 이렇게 하고 안 해준 걸로 마음이 상한데. 여러분, 내가 건강하고 내가 활동적이고 내가 돈도 잘 벌고 내가 직장생활도 잘하고 있고 나 뭐 다 잘하고 있으면 누가 나한테 인사를 안 한다고 마음 상할 것도 없고 누가 또 와서 뭘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준다고 마음 상할 것도 없는데 괜히 직장에서 이제 다 은퇴도 하고 막 이렇게 되고 그러면 누가 나한테 인사도 잘 안 하고 그러면 이제 난 무시하냐. 심지어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까지 가요? 자녀들한테까지 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녀들 보고 너 이제 내가 뒷방 늙은이 됐다고 무시하냐? 어? 안 찾아오냐?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도 알고 보면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돼요? 아까도 제가 우리 연습 하나 했어요. 나는 당신 편입니다 그랬죠. 시작. 네, 나는 당신 편입니다. 우리가 주님 편이에요. 우리가 주님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상대방에게 너 왜 나한테 뭐 이렇게 하냐 이렇게 표현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하여튼 금년 한 해 동안은 여러분 절대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낙심의 말을 하지 맙시다. 따라 합시다. 시작. 낙심의 말을 하지 맙시다. 아멘. 아멘. 낙심의 말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낙심이 내려 자꾸만. 아휴 뭐 우리 산성교회가 뭐 또 뭐 우리 교인들끼리도 모여서 얘기하다 에이 우리 교회가 뭐 그랬지. 절대로 그 말하면 안 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2018년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낙심의 말을 하지 마요. 그 낙심의 말과 같은 맥락으로 가는 게 이 불평의 말인데요. 예,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 나를 뭐 뭘로 보고 이렇게 뭐 이렇게. 그래, 그런 얘기 자체를 하면 안 돼요. 이런 말을 삼간다. 그러니까 옆에서 누군가가 에이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고 그래 뭐 해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려고. 할렐루야.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일을 시키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려고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노방전도 하러 나옵시다. 아유 귀찮게 그걸 왜 나가야 돼. 노방전도 왜 나가요? 나한테 일 시키려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해요. 우리가 교회 내에서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그 김치봉사, 그 구제봉사인데 이제 세대가 점점 이게 연세가 높아져가지고
이제 와서 그 뭐라 그래요? 그 저기 속배기를 막 버무려 주는 그거 할 분이 없어 가지고 그죠? 우리 그냥 공개적으로 얘기해도 되죠. 뭐 우리 송도진 집사님 어디 계세요? 예, 송도진 집사님 와 가지고 주물러 주고 또 누가 또 있었어요? 그렇게 막 아유, 감사해요. 좀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막 자유롭게 와서 교회 와서 봉사해 주시고 물건 옮길 거 있으면 막 물건 옮겨 주시고 사실 교회 안 밖에 보면요 많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우리 마음을 열면요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참 도와드리고 섬겨드리고 그래서 성도 간에 믿음과 소망이 넘치도록 격려한다.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하는데 우리 이제 현지 필리핀 현지 있잖아요. 필리핀 현지에 막 이렇게 우리 막 하고 근데 사실 선교사님한테 힘이 되는 게 뭐겠어요. 저는 이제 아직 그 어떤 구체적인 목표는 없지만 우리 교우들이 힘이 나게끔 위문 편지 비슷하게 그런 것도 좀 한번 보내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쪽에서만 우리한테 선교보고만 보내주지 말고 우리 교우들이 내가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몇 구역에 누구누구 몇 지역에 누구누구 교사 누구누구 학생들 누구누구 청년 누구누구 좀 써가지고 거기다 편지를 보내주면 그분도 이렇게 받아보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 할렐루야. 그 뭐 국군 장병만 위문 편지 받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런 것도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언제나 성도 간의 믿음과 소망이 넘쳐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조금 영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우리 지휘자 선생님을 제가 그냥 편하게. 자, 우리 지휘자 선생님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어요. 아멘? 믿습니까? 예. 네. 그러면 지휘자 선생님을 하나님이 지으셨으면 필요한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당연히 이분들이 다 주신대, 옆에서. 당사자한테 물으면 그렇게 답변 안 할 수도 있으면서. 자, 그러면 지휘자 선생님을 망하라고 만들었을까요? 성공하라고 만드셨을까요? 이분이 대답하는데 주변에서 다 했어. 자,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살면서 우리가 항상 힘들어하는 것 중에 가장 근원적인 게 이겁니다. 아유, 오늘도 살기가 힘들어. 뭐 해서 어려워. 뭐 안 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하라고 만드셨다고요? 더 큰 소리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되라고 만드셨다고요? 할렐루야. 따라하십시다.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하라고. 아멘. 승리는 누구한테 해야 되겠어요? 마귀 사단.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면 제일 기뻐할 게 마귀예요. 마귀가 절대 성공을 못하게 해요. 절대 승리를 못하게 해요.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을 괴롭힙니다. 그럼 그 마귀한테 맨날 짓눌리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나는 뭘 해도 안 되고 뭐 내게 될 게 뭐가 있어. 안 되는,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마귀가 계속해서 그 장난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근원적으로 딱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을까? 실패하라고 성공하라고? 성공하라고. 오늘 여러분 굉장한 걸 배운 거예요. 제가 무슨 어디 다단계 판매하는 데서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원래 교회 거예요. 근데 그 양반들이 끌고 가가지고 이상한 짓들을 해서 거기서 가르쳐서 그러지 우리는 성공하라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지. 그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여기 이게 그렇게 살 때 7번 마지막 부분 믿음과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상대의 얼굴을 볼 때 이렇게 돼야 돼요. 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나 우리 장로님 얼굴을 보니까 기쁨이 넘쳐요. 내가 오히려 당신 얼굴을 쳐다보니까 내가 힐링이 된다.
아멘. 당신 얼굴을 쳐다보니까 내가 힐링이 돼. 막 세상에서 근심 걱정하다가 뭐 안 돼서 힘들어하다 교회 나왔는데 앞에서 만나가지고 인사를 안녕하세요 샬롬 할렐루야 인사하는데 그 얼굴 표정 본 것만으로 어떻게 돼요? 내게 소망이 넘치는 갑자기 막 기쁨이 막 일어나는 자 이렇게 보니까 지금도 얼굴이 우중충한 분들이 앉아있어요. 얼굴이 밝아져야 돼요. 왜요? 소망으로.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다고요? 성공하고, 그죠? 승리하고 성공하라고. 근데 맨날 무너지고 망하는 사람처럼 얼굴이 우중충해가지고 만나는 사람이 근심스러워. 얼굴을 대하면 근심스러워. 지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다. 근심스러운가 밝은가. 지금만 반짝하지 말고 항상 반짝반짝이야 돼. 항상 반짝반짝.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잘해야 돼요. 입으로 꼭 격려하지 않아도 밝게 인사를 해야 돼. 자, 가장 밝은 표정으로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니다. 그 사람을 봤을 때 생애 가장 기쁜 표정이어야 돼요. 생애 가장 기쁜 표정으로 안녕하십니까? 시작. 네. 교회를 오면은 요 표정으로 인사를 해야 돼. 항상. 할렐루야. 예. 네. 뭐 사랑합시다까지 하시는데 뭐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하는 분이네요. 이거 참 대단해요. 좋아요. 그러니까 얼굴 표정에서 벌써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교회를 왔는데 아니 뭐 목사님들 안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목사도 피곤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네. 제가 강대상에서 설교합니다. 안경 일부러 벗었어요. 얼굴 표정 보시라고. 주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제 배가 아프고 예를 들어서 먹었는데 몸이 좀 안 좋아. 그래도 얼굴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웃어야 돼요? 이렇게 웃으면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예. 아니 뭐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면 해야 되죠. 근데 여기가 안 기쁜데 아무리 그런 일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나 왜 만드셨나? 승리하고 성공하라고. 그것만 생각하면 절대로 우리가 이 표정이 어두워질 수가 없어. 왜냐하면 승리하고 성공하는 일만 남았어. 이제 지금 하나가 빠져 있어요. 제가 이제 뒤에 가서 하나 넣어야 돼요. 자, 뒤에 가서 넣는 게 이제 뭔가 봅시다. 8번입니다. 8번. 시작. 예.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안 흔들리냐 하면 이것도 또 이제 자 따라 하십시다. 나의 모든 실패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져가셨습니다. 아멘. 왠지 알파코스에 뭐 하나 있는 것 같죠. 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실패를 십자가로 가져가셨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성공했다는 것은 뭐냐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기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계속 격려하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세요. 근데 사단은 계속해서 나에게 실패와 좌절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업장을 개업을 했어요. 사업장 개업. 자, 제가 또 잘못하면 세일즈 하는 거지만 잘 들으세요 그냥. 사업장 개업 딱 했어요. 제가 용산에서 그저 오디오 가게에서 알바 오라 그래가지고 알바를 본의 아니게 알바가 아니라 그냥 그 저기처럼 얘기했는데 자 누가 찾아왔어요. 그런 손님들이 왔어요. 제가 기계에 대해서 잘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서 이제 아는 게 있어가지고 설명을 딱 해. 그러면 그분한테 설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친절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긴 설명하면 안 돼요. 딱
이 기계에 대해서 아십니까? 근데 그때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아니면 안 좋은 뭐 좀 알고 왔어요? 그런 투로 예. 뭐 이렇게 돼서 알아요?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바로 돌아서 나가요. 기분 나빠서. 근데 목소리를 아주 친절하게 해서 이 기계에 대해서 아세요? 목소리가 다르죠? 목소리에도 표정이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얘기 막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고 사업을 해도 똑같다는 거죠?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 새로 나온 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만나는 분, 그러면 뭐 당신이 뭐 믿음 생활이나 제대로 했냐? 이런 표정으로. 그래, 교회나 좀 얼마나 다녀봤어? 이렇게 물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이제부터 기쁘게 신앙생활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면 더 좋고 이거는 다짜고짜 만나자마자 이러면 좀 이상할 것 같아. 그런데 어쨌든 이제부터 기쁘게 신앙생활 합시다. 이걸 우리가 말을 그렇게 상대방에게 언제든지. 그래서 아까 도진병이 있는 분들 전화해가지고 왜 교회 안 나와?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안 나와요. 도진병이 있는 분에게 전화 딱 해가지고 도진병이야? 그럼 안 나와요. 전화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누가? 우리 장로님. 우와! 베리그셔요, 베리그. 저거요, 저거. 보고 싶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 요즘은 감성사회라고 그래서 그걸 하는데, 우리 감성 그런 거 너무 이렇게 하면 신앙적으로는 좀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필요한 만큼은 표현해야 돼서 보고 싶었습니다. 네. 상대방에게 그 얘기 한마디가 굉장히 감동이 되는 거죠. 도진병이 있어? 왜 안 나와? 이렇게 하면 나오려다가도 안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자, 잘 나오시라고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 한번 해봅시다. 보고 싶었어요. 정말로 보고 싶은 말투로 시작. 네, 전화로 이야기할 때도 그런 거예요. 목소리에 표정이 가요.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말이 못해 시키니까 보고 싶었어요. 하나도 보고 싶지가 않아. 표정이 네. 보고 싶었어요. 감동이 가는 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목표를 세워놓고 하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 것은 승리와 성공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이루어졌다고요? 성공과 승리가 이루어져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실패와 좌절과 무너진 모든 것들을 다 어디로 가져가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져가셨기 때문에. 언제?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이걸 모르고 있으면 항상 힘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정말 이 한 해 동안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은 나는 반드시 금년에 성공할 거야. 사업뿐 아니에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갔는데 내가 이 직장에서 반드시 성공할 거야.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결단과 그런 소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어떤 자세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 웃는 얼굴에 복이 와요. 뭐 또 무슨 원리가 있어요. 뭐 다 그건 저는 그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간단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와 좌절과 무너짐과 모든 어려움을 다 십자가에 가져가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승리와 성공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9번으로 넘어가십시다. 9번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9번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교회 왔는데 나 혼자 뭘 하고 있다 그런 경험이 너무 많죠. 예, 교회 왔는데 나 혼자 뭐 하고 있다. 예, 딴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생각을 안 해. 내가 열심히 헌신하니까 아, 저 사람은 의뢰 저렇게 일하는구나. 가만 내비둬. 안 해.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좀 이 표현이 좀 그런데 좀 오지랖이 넓어져야 돼. 할렐루야. 예, 이제 사투리니까 아시죠? 아시는 분들. 예,
좀 넓어져야 돼요. 내가 좀 괜히 간섭하고 괜히 참견하는 것 같고 그거 좀 잘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게 쓸데없이 막 참견하고 간섭해서 괴롭히라는 뜻이 절대 아니고요. 잘하고 있는지. 예. 그래서 잘 되고 있나요? 힘들지 않으세요? 뭐 도와드릴 거 없나요? 예. 여러분 이런 친절을 한번 해보세요. 따라하십시다. 잘 되고 있나요? 도와드릴 거 없나요? 예. 힘들지 않으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주 사소하지만 괜히 자꾸 물어보고 그리고 옆에서 그냥 도와드리세요. 누가 행주 들고 걸레 들고 하면 옆에서 같이 좀 하고 또 뭐 식당에서 또 어떤 분이 뭐 하면 가서 같이 하고 또 교회에서 누가 이제 111 운동하면 다 하겠지만 누가 청소한다고 또 이렇게 하시고 있는 그 옆에서 그냥 하시고 여러분 누가 뭘 하나 하는데 아무도 도와주질 않아요. 그냥 혼자 빗자루질을 다 하고 나도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얼마 하다가 금방 주저앉아 버려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여기 지금 나와 있는 9번 다시 한번 시작. 자기의 맡은 일뿐 아니라 남의 일도 돌아보고 모든 직분에서 항상 협조하기를 힘쓴다. 집에 가셔서요. 이거 쫙 붙여놓고요. 점검하고 열심히 한 해 동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성경 애독과 기도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도록 한다. 이게 재직의 교회 생활 지침이에요. 근데 이번에 그 밑에 있는 부분 이제 생활 지침이 있어요. 생활 지침. 자, 1번이 뭐죠? 재직과 가정생활 해가지고 하나님을 중심한 가정.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예, 어느 집에 가면 남편 중심이야. 남편. 아, 어느 집에 가면 아내 중심이야. 요즘 요게 판도가 재밌어요. 40대를 기준으로 요 아래쪽은 남편 중심인데 40대를 넘어서면 누구 중심인지 아시죠? 1시기, 2시기, 3시기 뭐 이래가지고 막 우리 사회에서 막 이름 붙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렇게 이상하게 흘러가면 안 되고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돼야 돼. 자, 가정생활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한다. 아멘. 그래서 그 필수적인 하나를 넣었어요. 가정예배를 꼭 드리자. 가정예배. 집안에서 가정예배 드리면요. 부부가 싸웠어도요. 반드시 화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남편이나 아내 두 분 중에 한 분이 남으면 혼자라도 예배하세요. 할 수 있으면 자녀하고 같이 하세요. 제가 볼 때 우리 이영근 집사님하고 우리 조종 권사님하고 두 분이 같이 집에서 가정 예배 할렐루야. 네, 그냥 두 분이 앉아서 성경 한 절씩 읽고 오늘은 영감이 기도하셔. 기도시키고 내일은 내가 할게. 그리고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고 마치면 돼요. 근데 하나만 더 넣으면 기가 막힌 예배가 돼. 그게 뭐냐 하면 두 분 사이에 섭섭한 일 한 가지는 꼭 얘기하고 기쁜 일 한 가지는 꼭 얘기하고 그게 두 가지를 얘기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럼요. 제가 그거 다 그래서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을 그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얘기를 하면 화도 안 내. 싸움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딱 얘기 끝나고 그 다음에 좋은 일 딱 얘기하고 그런 다음에 이왕 할 바에는 둘이 손잡고 주기도만 하면 끝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실천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가정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못하면 가정이 흔들려요. 어려워요. 두 번째 재직의 사회생활이 있는데 이건 제가 설명 안 해드려도 많은 분들이 잘 아세요. 내가 교인인데 나가면 내가 교인인데 내가 좀 이런 거를 잘 보여야지. 그래서 이 신앙생활, 내가 교회 교인으로서 이 외부에 보이려는 노력은 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어려운 점이 뭐냐면 1번과 연동이 안 되면 내가 내 가정에서 기쁨과 행복이 제대로 안 되면 보여주는 게 힘들어요. 일명 요즘 사회생활에 이런 게 있죠. 쇼 윈도우 부부 이런 말 써요. 그러니까 외부에 보여지는 부부고 실제 부부는 행복하지 않다. 이제 그런 뜻의 표현이죠.
똑같이 차입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쇼 윈도우 재직이 되는 거예요. 쇼 윈도우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에? 보여주기 위한 성도일 뿐이지 나는 기쁘고 행복하지 않은 성도가 될 수 있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분명히 부탁을 드리니까 우리 정말 잘. 그다음에 3번부터는 빨리 가겠지. 이자를 받기 위해 돈 놀이하지 말아야 된다는데 사실은 우리 교회는 없는 줄로 제가 생각하고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갑자기 때로 싸움이 일어나서 안 나왔어요. 어떻게 되나 했더니 개가 깨졌어. 교회 안에서 개를 하다가 개가 깨졌어.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신방 갔다 오시고 안 되고 또 저를 보내시고 막 왔다 갔다 하면 끝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주님보다 돈이 더 이게 안 좋은. 그래서 이거는 교회 안에서는 이건 안 된다. 금전거래는 함부로 하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재직과 직업인데요.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복받는 길이다. 아멘. 직업이 있어서 부끄러운 게 없어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직업을 얼마든지 가져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에이고 교회 다니면서 뭐 한다 그러더니 뭐 거기 가서 뭐 그런 거 하고 있냐? 그렇게 말 나가도 안 되고 그런 소리 듣는 것 때문에 꺼려해도 안 돼요. 따라하십시다.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복의 문입니다. 아멘. 예, 뭐 알바를 하시든 어디 가서 뭘 하시든 열심히 일하셔서 교회 헌금도 하시고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 돈놀이 뭐 남에게 뭐 해준 이런 거 함부로 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 차라리 어느 교회 목사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누가 돈 빌려달라 그러면 마음 한쪽으로는 내가 주되 이건 못 받아도 이 사람에게 내가 뭐라 안 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빌려주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오히려 싸움이 없대요. 혹 그 사람이 못 갚아도 원래 돈 빌린 사람은 어려워서 빌려요. 뭐 안 어려운데 무슨 돈 빌리겠어요. 그리고 거기 나오는 말이 있죠. 제때 돈 못 갚으면. 사람은 좋은데 사람은 거짓말하는데 뭐가 거짓말해요? 그렇죠. 돈이 거짓말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좀. 자, 다음 5번입니다. 재직의 언어생활. 아까 앞에서 조금 했어요. 다시 반복이 되는데 아름다운 말씨를 훈련해야 돼요. 절대 이간, 험담, 거짓말, 불평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 이 얘기는 내가 해도 좋겠다라는 얘기는 해도 되지만 아, 요 얘기는 내가 했을 때 이게 문제가 되겠다, 어려움이 되겠다 그런 이야기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도 훈련을 잘. 자, 6번 마지막. 자, 재직과 신방인데요. 재직이 신방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부모의 심정 또는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랑으로 교인을 돌른다고 하는 것은요 말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오늘 첫 번째 미션을 여러분한테 요 6번을 가지고 하나 드리면 따라하십시다. 먼저 나를 사랑합시다. 아멘.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못하면요 다른 사람 사랑하기 어려워요. 그게 무슨 이기적이 되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혼자 계시는 분들이 혹 계시면 부탁드리는데요 꼭 밥을 지어서 번거로워도 밥을 지어서 드세요. 아멘. 아이 또 귀찮게 목사가 별소리를 다 하네 그러지 마세요. 내가 나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밥상을 잘 차려요. 내가 나를 위해서 집안에 침대를 잘 꾸며놓고 내가 주님 안에 잠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나를 또한 힘을 새롭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는 아무렇게나 막 꾸기고 아무렇게나 뭐 하면 되지 그리고 난 뭐 하면 되지 근데 그렇게 될 때 얼떨결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가 그렇다고 무시하는구나 뭐하다고 무시하는구나 그게 자기 자존감이 깨진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항상 일어나요. 여러분 여기 상담학 공부한 분들도 우리 교우들 중에 꽤 있을 거예요. 근데 상담학의 가장 첫 번째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절대 다른 사람을 상담해 줄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죠? 예, 그거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내 자녀 똑바로 못 키워요. 그 자녀가 조금만 뭐라 그래도 그냥 이상 반응이 일어나고 그 자녀에 대해서 오히려 막 더 많은 그 안 좋은 것들이 가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창조하신 기쁨이 나의 마음속에 일어나서 내 자녀뿐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짧은 강의지만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 재직들이 한 해 동안 내년엔 또 뭐 내년에 또 하더라도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된 아멘.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어떻게 돼야 돼요? 더 좋은 교회가 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또 말씀들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고 함께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재직들 한 분 한 분의 가정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안함과 형통함이 넘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만나는 이들이나 함께하는 이들이 서로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가 되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일을 통하여 교회가 좋은 교회로 더 좋은 교회로 그렇게 더 좋은 교회로 하나님의 역사로 나아가는 승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우리 부천 산송교회와 모든 재직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